니네 내일 뭐 해? 저는 내일 수업밖에 없어요. 어. 나는 내일 화보 촬영 있어. 그런가? 내일 화보 촬영 있어? 응. 그럼 화보면 광고야? 드디어 광고를 찍는 거나. 이야, 좋겠다. 광고? 광고는 아니지. 광고? 응. 그냥 그 내가 만든 옷이 있는데. 어. 오. 옷이 나왔어, 나와서. 한준 씨가 만든 옷이 있어? 그런 재주가 있었어? 우와, 그림도 잘 그리더니 또 옷까지 만들어? 이야.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의류 사업 하시는 분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이면서 동시에 또 모델로 활동합니다. 그 촬영 장소가 어디야? 강남역. 아. 강남역? 몇 시까지 가는 거야? 아, 궁금하니까 물어보네. 점심쯤 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이제 찍겠지? 오후부터 찍어. 그렇지, 오전에 준비했다. 그럼 점심때까지 가려면 아침에 출발해야 되겠다. 아침에 출발해, 점심때 가. 아침에 출발해. 그러니까요. 잘못하고 가? 미리 출발해야죠. 아유, 두세 시간 전에 미리 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강남이라며. 그러니까 걸어와. 아, 아이고. 차 타고 30분인가. 아, 길 밀릴 수가 있지 않아, 또. 옛날에 30분 걸리는 거리를 요즘 30분은 못 갈 수도 있어. 그렇지. 봐봐. 내일 비 오는구만. 아유, 모레까지. 그러면은 요즘은 비가 왔다 하면은 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그래서 강남까지 2시간도 걸려. 맞아요. 그래도 2시간. 기억난다. 마포에서 강남. 아니야, 강남은요. 좀 무리지. 강남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늘 밀려요. 안 되겠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어? 아, 운전하시러. 안 따라가야 돼. 어머니. 내일 그 레슨이 있다며. 수업은 애들이랑 시간 맞춰서 조율하면 돼. 그리고 가져가야 될 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나만 가면 돼. 오늘 옷 다 준비해. 헤어 메이크업 다 벗어 준비해. 어메. 뭐 그냥 몸만 가서 찍고 오면 되지. 그래도 운전이라도 내가 해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덜 피곤하고. 요즘 사고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나 그래서 바이크 타고 갈래. 요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맞아.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내가 이럴 때 되니까 당신을 내조하지. 언제 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내조할 수 있겠어. 내일은 진짜 내가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아유. 아무 걱정하지. 난 있지? 아우, 저런 아내가 어딨어요. 너무 예쁘다. 에리 씨가 요즘 한가하구나.